오늘은 그 지금 그 민주노총에서 1월 30일 대대를 앞두고 오전 10시에 선별 대표자회를 하고 2시부터 종집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전략적 시기, 격변하는 정세. 정말 우리 민중의 운명이 정말 올한해 어떻게 바뀔지. 정세의 큰 한복판에서 격변하는 이 정세 속에서 우리 남한에서 우리 변형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 노동계급의 대표체라고 하는 민주노총이 이 전략적 시기에 전략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내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 을 통해서 교섭단체 실현하고 반드시 올해 진보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할 커다란 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큰 과제 앞에 민주노총이 노동계급을 대표해서 힘 있는 그런 판단, 전략적 판단 이런 것들을 하기를 기원하고 있고, 과연 오늘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 사뭇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많이 내부 사정이 어렵고 또 많이 그만큼 노동자들이 탄압받고 힘들게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다 보니까 소극화되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다 내놓고 정말 우리 민중의 운명, 노동자 민중 노동자 서민의 운명을 걱정하고 그에 대한 우리 진보 정치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 판단을 하는 것을 가장 앞자리에 두고 판단하지 못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복잡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딱 민주노총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도 하시고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민주노총만 탓할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의 제 역할과 임무에 맞는 역할을 어떻게 다 했는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천적으로 새롭게 그 통합 진보당이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크게 함께 통합하고 만들었던 그 정신, 진보정당 창당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큰 힘으로 노동자 삶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의 삶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바램과 정세 요구 앞에 그런 결단을 내리고 통합했던 그런 통합 진보당이 이제 올해 원내 교섭단체를 실현하고 더큰 진보 정치의 힘으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가장 앞자리에서 지켜나가는 그런 것을 할 것에 대해서 실천적인 그런 검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하게 의구심의 눈초리도 있고 믿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창당 과정에서 많은 미숙함도 있었고 그렇지만 앞으로 그것은 당이 해결해낼 과제라 생각이 들고 또그 해결의 중심에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더욱 당을 강화하고 진보정당의 노동 중심성을 더 세우기 위한 결심과 각오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주노총이 어떤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창에 들어오셔서 뭐 너무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 날님도 찬성하신다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전략적 시기에 전략적 판단하지 못하면 눈앞에 보이는 자그마한 이해 요구를 앞세워서 우리가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더큰 어려움과 난관이 닥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도 저도 아닌 그런 판단은 전략적 판단이 아니겠죠. 진보정당이라고 표방하는 여러 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목표는 2004년에 진보정당 원내 진출이 목표가 2004년에 목표였다면 올해의 목표는 진보정당의
원내 교섭단체를 안정적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토록 그 노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노동법, 비정규법 하나도 제대로 우리의 힘으로, 자체의 힘으로 발의하지 못합니다. 최소한 국회에서 법안 발의 하나 하는데도 10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10명의 국회의원이 없으면 다른 당에 가서 국회의원 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 발의를 하게 되고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면 국회에서는 발언권이 거의 없습니다. 16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 16개 상임위원회에도 다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라는 것은 모든 상임위원회에 최소한 두세 명의 의원들이 들어가서 모든 정보, 모든 국가 운영의 모든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관여해서 나라를 운영하는데 국회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내 교섭단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모든 의정활동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교섭단체 아닌 비교섭단체는 제외가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의원 한두 명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단 한 사람의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 국회의원 한 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소망했지만 그런 힘이 얼마나 미약하고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10년 과정을 통해서 겪었고 뼈저리게 그 한계에 대한 성찰 속에서 새롭게 격변하는 2012년에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의회 권력의 그런 교체도 함께 만들어내고자 원내 교섭단체를 목표로 그것도 안정적인 교섭단체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정치 세력화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는 한 명이라도 들어가서 원내에 진출하는 게 목표였다면 2012년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교섭단체를 실현해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 그리고 진보적 정권교체에 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그 격변의 201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우리에게 제대로 주어진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더 후퇴하거나 더 많은 절망 속에서 노동자들이 쓰러져가고 현장에서 죽어나가고 탄압당하고 정말 정치적인 지위와 역할에서도 무시당하고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기에 얼마나 이 순간, 이 시기가 중요한 시기인지는 잘 판단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시기야말로 전략적인 판단과 그런 결정,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는 겁니다. 민주노총 총대에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정치적 입장과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존중하고 그 존중하는 것과 원내 교섭단체 실현을 통해서 진보 정당의 큰 힘을 가지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의회를 통해서 뭔가 해내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각오 없으면 그건 전략적 판단이 없으면 다 그냥 고망고망하게 올해 이 정세의 요구에 걸맞지 못하게 주동에 서서 이 정세를 돌파하지 못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편에서는 정치 방침과 선거 방침을 분리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치 방침도 없는 그러한 판단으로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선거에 어떻게 참여해서 그런 판단을 할 것이겠습니까? 대단히 혼란스럽고 한편으로는 대단히 기회주의적인 판단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치 방침을 결정함으로써 진보정당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힘을 모을 때만이 화력을 집중해서 돌파하지 않고는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화력을 집중해도 될까 말까한 정세 이런 요구 앞에서 우리는 지금 힘을 분산시킬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화력을 집중해서 진보정당의 원내 교섭단체를 실현하는 그 과정에서 더 큰 그 진보정치의
판이 열리도록 만들어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더 많은 자유로운 진보 정치에 우리가 르네상스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1점 돌파를 하는 것 속에서 그런 것도 열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질이 멸려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보수 정당의 그런 프레임에 말려가지고 사실은 진보 정당의 설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당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집권하는 게 우리 사회의 진보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보정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 오락가락하는 민주당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진보정당이 제대로 제 힘을 발휘해야 된다. 그것도 원내 교섭단체로서의 제 힘을 발휘할 때 비로소 원내에서도 민중의 요구가, 노동자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시의 차원에서 도와주고 그런 차원에서 노동자의 정책 지위라는 것이 주인으로서 나서서 진보 정치의 주인이 되기보다는 어떤 혜택을 받고 시혜를 받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한국노총 예를 들었습니다. 한국노총 내에도 다양한 의견 그룹이 있고 정치적 견해가 더 복잡하게 존재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상징적으로 전략적 판단을 통해서 민주통합당과 전략적인 그런 동맹을 맺고 총선을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스스로가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격변하는 이 2012년 정세에 제 역할과 중심에 서서, 그것도 가장 앞장서서 정세를 이끌어가야 할 그런 가장 중요한 정치 세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끌려당하고 이래저래 눈치만 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방침이라 하는 것은 결과를 예측하고 거기에 화력을 집중하는 판단은 결단이 바로 전략적 판단이지, 어떤 결과가 나면 뭐 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은 대단히 전략적이지도 못할 뿐더러 정세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발짝 전진시키는 데 있어서도 그런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중요한 중집의 결정을 하고 1월 31일 날 양천 구민회관에서 역사적인 민주노총 대연대가 열릴 것입니다. 지난 2000년에 그런 민주노동당 창당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민주노동당 창당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대연대에서도 그런 의견이 만장일치로 민주노동당 창당에 대해서 배타적 지지를 결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만장일치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고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야 되고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전략적인 결단과 판단하고는 갈라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두 지점이 대립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초, 그런 정치적인 입장과 세력에 대한 인정의 기초에서 더 큰 진보정치의 그런 활로를 열어젖긴다는 그런 판단과 결단 속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지 앞으로 진보정치가 더 크게, 더 다양성 있는 힘으로 발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혹시 아시는 민주노총 대의원 있으면 한 말씀 꼭 해주시고요. 이 전략적 시기에 꼭 전략적 판단해달라고 꼭 부탁의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